오늘도 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정말 정말 힘드시죠? 저도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어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지금 또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작업을 할까요? 오늘 작업은 저희 지역에 이마트 화정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건품장이 2층에 있어요. 납품하러 오는 차들이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윙바디에 물건을 싣고 오게 되면은 여기서 지게차로 떠서 올라가야 됩니다. 몇 바르트 되진 않지만 이게 또 좀 위험한 일이죠. 이곳은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복잡한 동네예요. 가장 복잡한 지역인데 화정동 이제 로데오 거리 근처이거든요. 큰 마트가 몇 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물건을 뜨는 순간 벌써 또 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일방통행로입니다. 세 번만 올라가면 되는데 2층까지 이렇게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물건을 들고 시야 가릴 때는 후진으로 가야 되는데 2층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쇼핑 나온 쇼핑객도 많고 지나다니는 행인도 많고 차량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부분 신호를 해주는 사람이 또 없죠. 화물차 이제 사장님 밑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고 제가 이제 혼자 이거 떠갖고 올라갔는데 여기 또 이마트가 오픈한 시간이기 때문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이제 추석 전에 작업을 한 겁니다. 추석 전에 조금 바빠요. 이제 납품을 하시다 보니까 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윙바디가 못 들어가갖고 제가 들고 올라가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앞이 거의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제 오른쪽에 그 룸밀라로 보시면은 제가 고개를 양쪽으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갑니다. 어떻게든지 보려고요. 뭐 속수무책이 앞에 누가 걸어가거나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지금 속마음은 좀 타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상황이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만 올라가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사실은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올라가는 길이니까 물론 내려오는 차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일 아닙니까? 2층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후진을 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알 수 없이 전진으로 가는데 이렇게 회전하기 전에 앞에 나갈 곳이 보이잖아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회전하기 전에 오른쪽을 쳐다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 확인을 하고 천천히 천천히 전진을 합니다. 지금 이때 갈 때 급하게 가서는 안 돼요. 상당히 천천히 가면서 양옆 좌우를 잘 살펴야 돼요. 파레트를 최대한 낮게 깔아갖고 저 멀리를 다 보면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차들이 갑자기 시동을 걸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주차된 차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시동이 걸리게 되면 라이트가 켜지기 때문에 아니면 옆에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잘 보면서 가야 되죠. 물건 들고 전진하는 거는 좀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곧바로 이제 건품장 앞에다 이걸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후진으로 들어가서는 여기 또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체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앞에 차가 한 대 있고 이런 건 다 보이니까 그래도 보고 가는 거죠. 최대한 많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검품장까지 놔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놓고선 빠져나올 때도 이제 후진을 할 때도 뒤에 차가 계속 오기 때문에 항상 정말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이곳은 지금 제가 왼쪽에 보면은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후방 카메라도 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후방 감지기 켜있죠.
라이트는 최대한 밝히고 작업을 합니다. 제가 낮이지만 야간 작업할 때 키는 라이트까지 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이날 윙바디 한 두 대 정도 작업했는데요. 지금 작업할 때 좀 한가하죠. 두 번째 작업할 때는 더 복잡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대부분 주차장들이 무인 주차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졌어요. 오히려 지게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갈 때 지게차 번호가 안 찍혔기 때문에 올라갈 때 번호가 안 찍히고 나갈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앞에 차를 쫓아나가 버리는 거죠 지금이요. 아니면은 지게차는 또 저기 호출 눌러 갖고 담당자가 차단기 열어줄 때까지 대기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무인 주차 시설이 우리 같은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올 때 남바가 안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도 미인식이 돼버리니까 차단기가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 하늘 덥더갖고 요즘 빌딩에는 호출 버튼 자체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곳으로 뭐 1577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데로 전화를 해갖고선 그 차단기 열어줄 때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화를 바로바로 받질 않습니다. 그 무인 시스템에서 이 지게차 같은 작업 차량은 저희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호출 버튼이 없으니까 뭐 그나저나 호출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거 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바레트죠. 아까는 이제 한 바레트 갖고 올라갔습니다. 총 다섯 바레트예요. 세 번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은 이제 일방통행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오는 차를 조심해야 돼요. 짧은 거리지만 이제 역주행이죠. 저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조금 봐주고 있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목을 왔다 갔다 좌우로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지금 정신없습니다. 이 사고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짧은 거리지만 이 역주행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화물차 사장님 여기까지 집어넣어주고 여기 또 입구에는 이제 이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갖고 지금 여기 들어가면 오른쪽에 또 차가 곳이 있어요. 거기 차를 차단을 해주시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안심하고 제가 가도 됩니다. 오른쪽에 주차 요원이 있습니다. 통과하는데 이제 올라갈 때 뭐 정면으로는 잘 안 보이고 좌우로 머리를 쭉 빼야지만 보이는 상태죠. 틀림없이 보고 가야 됩니다. 바로 앞에 볼 수 없지만 저 멀리라도 보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데 올라갈 때 또 이제 너무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작업이 진짜 간단하면서도 위험한 작업이라는 거. 윙바디는 여기는 이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게차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덕을 보긴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 번호표를 인식을 못하니까 나갈 때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차요금이요. 이제 요게 작업 차량이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저곳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번호표가 인식이 안 되면은 뭐 나갈 때 그냥 나가게 해주든지 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꼭 그 호출을 해야 되고 또 호출 버튼이 없는 곳은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뒤에 차량은 밀리고 갑갑하죠. 큰 기술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 미인식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차단기 올려주게 하는 거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어차피 무인 주차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엔 컴퓨터에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요? 카메라로 찍어서 그 번호를 인식해갖고 들어온 시간을 확인해서 나갈 때 번호를 또 인식해갖고 그 시간 계산을 요금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컴퓨터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어떤 프로그램에 그곳에 이제 조금만 입력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미인식 차량 같은 경우 차단기를 열어줄 수 있도록. 인식이 안 되니까 아주 깝깝해요, 나갈 때요. 아까 없던 차가 안 돼서 있죠? 이런 주차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 똑같아요. 자꾸자꾸 상황이 바뀝니다. 사람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이곳에서 이제 자체 지게차들이 있어요. 지게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건품장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정말 조심해야 될게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번 올라왔고 한 번만 더 올라오면 되겠죠? 역시나 이번에 나갈 때도 앞에 가는 차를 쫓아나가야 되겠죠. 번호판이 인식이 안 돼갖고 호출을 눌러서 담당자가 차단기 열어줄 때까지 못 나가잖아요. 여기 부지런히 앞에 나가는 차에 바싹 붙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차단기의 경우 이건 인식을 못하고 내려오는 차단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나갈 때도. 여기는 충분히 차가 한대 통과하고 제가 바짝 붙어서 통과하면은 저 차단기에 미쳐 내려오지 못하더라고요. 아니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최대한 바짝 붙어서 나가고 있죠. 자, 차단기 열렸습니다. 자, 같이 통과하죠? 요거 통과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짐을 갖고 내려갈 때 후진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가끔씩 저 차단기가 물건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내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주차장이 있고 안 그런 주차장이 있어요. 이게 항상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나올 때 앞에 차량에 붙어서 나가버리면은 차단기가 계속 열려 있어요. 그렇게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지역에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터득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어떤 주차장에 갔는데 호출 버튼도 없고 전화번호만 딸랑 있습니다.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질 않아요. 한번 물건 갖고 내려가면은 들어갔다 하면은 나오려면은 엄청나게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차를 먼저 내보내고 쫓아나가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아주 속 터집니다. 이제 마지막 팔레트죠. 마지막 두 팔레트만 들고 나가면 되죠. 여기가 시간대에 따라서 바쁠 때는 엄청난 차가 밀려 들어오는 곳이에요. 일방통행로인데 제가 이렇게 작업할 수 없을 정도죠, 어떤 때는요. 네, 오늘은 어떻게 조금 시간대가 좋았는지 12시 22분이죠, 점심시간인데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요. 하차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고 뭐 커다란 문제는 없었던 날이죠. 이런 식으로 윙바디에 물건을 싣고 오시면은 이곳 같은 경우 저희 지게차로 올려가야 된다는 거. 이게 어떤 양이 많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한번 갔다 오면은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너 번만 가면은 한 타임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윙바디를 하나 갖고 오면은 요금이 두 배가 돼버리죠? 한 타임에 끝날 수가 없어요. 40분 안에 끝나지 못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또 이제 돈을 버는 일이긴 하지만
위험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꺼려질 수밖에 없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항상 조심해야죠. 처음하고 마지막은 더더욱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지금 머리는 반쯤 내놓고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반쯤 내놨죠. 거울 보시면 다 알죠. 몸이 완전히 옆으로 수평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가야 돼요. 안 보고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장님이나 마찬가지지. 안 보고 가면 열심히 보고 가야죠. 자, 이제 안전하다 싶으면 또 몸을 세우고. 몸이 거의 오른쪽으로 누워서 가고 있죠. 지금 차량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도 움직이고 있고, 항상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상태가요. 들어가는 차량, 뭐 나오는 차량, 어떤 때는 너무 정신없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작업할 만하죠. 그래도요. 자, 이제 주차된 차량을 한번 싹 스캔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라이트가 켜진 차는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는 차고, 또 사람들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봐야 되고, 한 번에 넓게 스캔하고 그 다음에 살피면서 가는 거죠. 조금씩. 요즘 아침에 굉장히 추워졌어요. 아침 제가 한 5시면 나온다 그랬는데 집에서 5시에 나오다 보면은 꽤 춥습니다. 쌀쌀해졌어요. 뭐 춥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갑자기 이제 이러다 겨울이 찾아올 것 같은 느낌. 지금 벌써 제가 긴 트레이닝복에다가 또 겉에다 항공잠 하나 더 걸쳐 입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가서 곧 패딩을 꼭 입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겨울이 와 버리는 거죠. 가을은 굉장히 짧습니다. 봄과 가을은 굉장히 짧고 여름과 겨울은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나마 올 여름에는 비가 계속 와갖고 그렇게 덥다는 건 못 느꼈죠. 근데 이제 겨울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에는 뭐 올 여름이 최고의 여름이라 그랬었는데 역대급 여름의 더위라 그랬었는데 이건 무사히 넘겼고 올 겨울은 또 얼마나 또 추울지 모르겠죠. 이제 슬슬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겨울 준비를 할 건 없고 지게차 같은 경우 이제 부동액 같은 거 잘 들어가 있나 좀 살피고 뭐 엔진 오일이랑 에어클리너 같은 거 한번 갈아주면 좋겠죠. 시간에 맞춰서. 뭐 간 지 얼마 안 되면은 안 갈아도 되지만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갈아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 다음 달쯤 11월 달쯤에는 엔진 오일을 한번 갈아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엔진 오일 플러스 미션 오일까지요. 자, 또 이제 작업 끝나갖고 앞에 차에 붙어서 나가야죠. 자, 화물차가 또 앞에 나가주네요.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나서 전화 주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은 입금을 해주십니다. 지금 이제 앞에 차 나갈 때 쫓아나가요. 지금 앞에 차도 호출 눌러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은 뒤에 금방 정체가 돼버려요. 계속 여기는 차가 통행을 하는 곳인데 그 제가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차량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미인식 차량 그냥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참 기다리죠. 자, 제가도 이제 바짝 붙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빠져나왔죠. 어쨌든 오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무사히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지루한 지게차 채널이지만 열심히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다 안 보실 수 있고 중간중간 스킵해버리시면 돼요. 재미없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는 것만 저는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